손흥민은 EPL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주장이다. 그가 경기에서 뛰지 않아도 토트넘에 주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이번 맨시티전 최악의 졸전으로 팀에서 방출되기 일보 직전인 베르너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경기 시작한 지 4분 만에 골을 만들어내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멘탈을 흔들어버렸는데요. 기존의 이군을 이용해 체력을 비축하려던 펩 감독 입장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결국 후반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발언까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골을 넣은 베르너 또한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 등장해 손흥민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실패를 욕하며 비난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선수가 손흥민이었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베르너가 전한 손흥민을 향한 감동 한마디, 이슈한 모금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또다시 결장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손흥민의 결장 소식을 전했고 손흥민이 많이 건강해졌다는 상황을 전했지만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님을 알렸는데요. 실제로 이날 손흥민은 토트넘 벤치에 앉아 팀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2024-25 시즌 잉글랜드 풋볼리그 컵 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 베르너, 솔랑케, 존슨을 이용한 3톱을 가동했는데요. 반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균도안, 맥카티, 오라엘리, 사비뉴, 누네스, 필포든 등 기존의 주전 라인업과 서브 자원이 반반 합쳐서 출격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경기 직전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1.5군에 가까운 스쿼드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 손흥민의 부재가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는 발언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전반 4분 후방에서 공을 받은 로메로를 시작으로 아치그레이가 기습적으로 맨시티 전방으로 패스를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공을 잡은 쿨로셉스키가 빠른 스피드로 우측 전방을 뚫기 시작했고 이내 손을 들며 공을 달라 이야기하던 솔랑케를 뒤로하고 쿨로셉스키는 긴 컷백을 이용해 베르너에게 공을 전달했는데요. 이내 골대 바로 앞에서 공을 받은 베르너는 곧바로 오른발을 이용해 공을 찾고 이후 토트넘이 득점하면서 엄청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장면을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쿨로셉스키의 행동이 마치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과 같았다며 이전부터 늘 손흥민과 연습해오던 루트였다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골의 경우 쿨로셉스키의 센스도 중요했지만 빠른 속도로 돌파하며 늘 비슷한 위치에서 공을 받아주던 손흥민과의 티키타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골도 베르너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공을 보낼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치명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앞서나가는 와중 맨시티가 공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날 좌측 풀백으로 나선 반더벤이 전반 10분경 사비우와 경합을 했는데요. 그러다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잡으며 불편함을 호소했고 결국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내 의료진과 대화를 나눈 반더벤은 걸어서 그라운드를 나갔고 이내 울먹이고 말았는데요. 대신 데스티니 우도기가 들어왔습니다. 반더벤은 토트넘 입성 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치명적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로 인해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렸고 특히 햄스트링 쪽에 자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엔지 감독의 전술이 토트넘 수비수들을 피로 물들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활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상황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결과였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리그컵에서 도대체 왜 풀백으로 반더벤을 출전시킨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러면 토트넘 입장에서 이겨도 승리가 아닌 경기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결국 또 토트넘은 핵심 수비를 잃고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선수들은 베르너의 선제골에 힘입어 더 힘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을 늘 따라다니며 그를 롤모델이자 자신의 은인이라 이야기하던 사르가 사고를 친 것인데요. 맨시티 진영 우측에서 공을 받은 클로셉스키가 중앙 오픈 찬스 상태에 있는 사르에게 공을 내줬고 이내 사르는 곧바로 중거리 슛을 쏴버렸습니다. 이 공은 맨시티 선수들 우측 사이드로 교묘하게 빗겨나가 놀라운 궤적으로 함께 휘어가며 골대를 뚫어냈고 곧바로 토트넘은 2-0의 스코어로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메디슨이었습니다. 맨시티 중앙 지역에서 전방 패스를 시도했고 이는 메디슨의 바로 앞을 스쳐 가듯 지나쳤습니다. 이내 멀뚱멀뚱 경기장을 거닐던 메디슨은 갑자기 지나가는 공을 보더니 뒤늦게 뛰기 시작했고 결국 수비 압박에 실패해 토트넘 후방이 급격하게 뚫렸는데요. 이후 맨시티의 사비우가 크로스를 올렸고 후방에 오픈 찬스를 가진 누네스가 편안하게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결국 실점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BBC 해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두 골을 넣고도 라인을 쓸데없이 올리니 수비 미드진이 복귀와 역습을 반복하면서 체력적 한계를 너무 빠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30분이 지나면서 점점 토트넘 선수들은 집중력을 잃기 시작했고
늘 똑같은 실점 패턴으로 패배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만 넣고 아무 전술을 펼치지 않으며 선수들을 부상 위험에 단적으로 노출시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작정 비판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맨시티는 선수 2명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코바치치와 그바르디올이 그라운드를 밟고 빈도안과 디아스가 빠졌는데요. 토트넘은 사르 대신 이브 비수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부상 악재가 드리웠습니다. 23분에는 베르너마저 허벅지 안쪽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후 마이키 무어와 히샬리송을 교체 투입했고 결국 이날 좋은 결과를 보여준 베르너와 존슨이 벤치로 교체되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히샬리송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37분 맨시티의 수비 실책이 골키퍼와 1대1 기회로 이어졌지만 슈팅은 정면으로 향하며 막혔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경기 종료까지 한 골 차 리드를 지켰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컵대회에서 생존에 성공한 것인데요. 한편 경기 종료 이후 토트넘 선수들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경기 종료 후 믹스트존에서 인터뷰를 전한 베르너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는 경기가 끝난 이후 손흥민의 조언이 마치 마법 같았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알아주고 케어해주며 오늘 멋진 활약을 펼치게 해준 손흥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손흥민이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자신에게 달려와 안아줬다는 사실과 함께 그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나의 롤모델이자 영웅이다. 그는 모두가 날 비난하고 무시할 때 나를 최고의 선수라 이야기해줬다. 영입 초반 영국 언론들은 날 손흥민의 대체자로 언급했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라이벌이 아닌 손흥민은 나의 스승이었다. 나는 매번 골을 만들어내기 힘들었다. 그렇기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정말 괴로웠지만 그럴 때마다 손흥민은 늘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했다. 너의 시간이 꼭 올 것이며 그걸 버티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기에 함께 노력하자며 자신의 슈팅 비법까지 알려주며 연습했다. 이날 경기도 손흥민의 조언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는 늘 나에게 공을 급하게 찰 때 너무 힘이 들어간다는 조언을 전해줬다. 그래서 이날 조금 편하게 공을 찼는데 곧바로 득점에 성공했다. 마치 마법과 같은 결과였다라며 매번 훈련에서 들었던 손흥민의 세세한 조언과 경기 전 벤치에서 그를 응원해준 손흥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추악한 경기 운영에 토트넘 선수들이 갈려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다수 서브 자원은 물론 주전인 반더벤까지 부상 이탈한 상황에 향후 토트넘의 향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 또한 다음 경기 복귀하여 다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 제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신 차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참담한 전술을 배제하고 선수를 더 아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슈한 모금이었습니다.